대학교 다닐 때 안 예. 힘들었어요? 접대하고 막 술 맨날 먹고 올 때? 저는 회식이 되게 즐거웠거든요. 사람들하고 막 오늘 있었던 일도 막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그렇게 막 힘들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 이거죠. 그러니까 타고난 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의 해독력이 좋은 거고 이분들 해독력이 안 좋잖아요. 근데 똑같이 먹고 맨날 먹으면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요? 저만큼만 먹으면 괜찮아요. 저만큼만 먹으면. 아니 근데 본인이 이러고 있다며요. 먹이려고. 사장님은 간 해독 능력이 진짜 뛰어나고 저희는 진짜 힘들거든요. 다음날. 네, 네. 저는 진짜로 밥도 못 먹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토하고 막 네, 병원에 링겔도 하루 종일 맞고 아이고. 이랬었는데 그 다음날 또 술 먹었어요. 아이고야. 아니 아까 사연 보니까 막 감기 걸린 사람한테는 술 먹으면 낫는다고 막 그런다면서요? 네, 제가 그날도 감기 걸려가지고 약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도 술 먹으면 낫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술 먹어가지고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아, 힘들죠. 아니 근데 감기 링겔 맞고 막 토하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또 그날 또 술을 먹자고 하셨어요? 대체로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막 강압적인 건 아니고 거의 장난이고요. 거의. 힘들면 조금 앉아 있어라. 같이 갔다가 그냥 고기만 먹고 집에 가라. 뻥이에요, 저는. 뻥. 아, 뻥이에요? 저 다 뻥이고 계속 마시라고 하고. 막 따라주고 계속? 네, 그냥 이거 먹어야 낫는다고. 그 저도 옛날에 그 소주를 먹고 땀 푹 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감기 난 적도 좀 있고 해서 장난삼아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날은 좀 술을 좀 덜 먹였습니다, 조금.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게 본인 기준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뭔가 다음날에 일을 하니까 본인의 의지가 생기는 건지 다른 분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닌데 다음날에 의지가 생기겠냐고요. 그것 때문에 컨디션이 나빠져 있는데. 오늘 얘기하니까 약간 참고가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런 생각은. 아니, 싫어하는 거 없어요. 뭐 싫어하는 거. 어떤 그 음식만 무엇이든 운동은 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아침마다 매일 뛰자 그래 사장님이 어디 야, 취직을 했는데 오늘보다 윗사람 야 오늘 수요일인데 뛰자 야 주말인데 뛰어야지 맨날 뛰어 그럼 좋겠냐고 적응해야죠. 예? 적응해야죠. 예? 적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갑질 마인드인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실은 다음에 한번 그 술 한번 드셔보시죠. 저희 직원들하고 됐어요. 분위기 자체가 되게 좋아요. 아니 그래서. 좋겠죠 물론. 아니 근데 그게 적당할 때 좋은데 이게 너무 자주 그렇죠.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힘들어하는데 사장님은 친구가 없어요? 아니 아 진짜 그러네. 아니 친구들도 만나고 뭐 좀 맞아 맞아. 그리고 저희 단지가 좀 약간 외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외지 차를 타고 좀 멀리 나가야 돼서 그다음에 또 저희 나이쯤 되면 이제 애들도 있고 하니까 집에 잠시 간단히 먹고 들어가잖아요, 거의 다. 그냥 그러면은 사장님한테 누구 선배 언니나 누구를 소개시켜줘요. 그게 제일 방법일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그래 봤어요. 어? 어. 근데 사장님이 난 너네랑 노는 게 제일 재밌는데. 고마워! 아이고! 근데 그거는 사장님만 재밌는 거잖아요. 네네. 사장님이 기분파하셔가지고. 네. 원래는 이렇게 잘 받아주시는데 술 먹으면은. 아니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네. 술 마실 때 아재개그를 좀 많이 하거든요. 아재개그. 근데 그게 솔직히 재미없어요 많이. 재미없는데 호응 안 해주면 삐져요 많이. 정색하고 리액션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와 역시 막 이렇게 진짜 진짜. 와 역시. 네, 옆에 분 박 팀장님.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술자 맞추는 게 제일 맛. 힘들어요. 네? 이제 한 타임 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이제 술잔을 들게 되면 꼭 그걸 마셔야 돼요. 힘들고 똑같이 마셔야 되는군요. 근데 왜 본인 습관을 야. 남한테 드리려고 하세요? 그러게 쉬는 타임을 안 주죠. 박 팀장님 아내분은 뭐라고 안 하세요? 아내랑 그리고 7살 난 아들이 있는데 우리 사장 자체를 싫어요. 좋아할 리 없어. 저도 그 7살 아들이 이제 저녁 시간만 되면 이제 전화가 와요. 그래요. 같이 먹고 싶다고. 아, 뭐 회식 때문에 무슨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보면 이제 뭐 아빠랑 같이 먹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서 실망투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진짜 미안하거든. 이번엔 약간 변진섭 씨를 좀 닮은 거 맞아. 진짜. 예. 희망사항 좀 얘기해보세요. 네. 저는 요 앞에 직원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막. 근데 닭, 치킨. 요거 좀 안 먹었으면 좋겠는 게. 아, 치킨이 많이 살찌니까. 진짜 회식 10번 중에 9번이 치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것도 이 특정 브랜드. 닭집 사장님도 보기 싫고 이거는. 저는 제 돈으로 다시는 닭을 사 먹는 일은 없어요. 아, 저도 치킨을 진짜 좋아하지만 10번 중에 9번을 먹으면. 아니 왜 치킨만 안 드세요? 저희 원래 집안 자체가 닭을 좋아합니다. 소고기를 사줄게, 닭을 사줄까 이렇게 공짜로 얻어먹을 기회 있으면 저희는 닭 먹으러 가거든요. 그건 사장님의 집안 얘기고 회사. 있었을 때는 맨 처음에 간 게 그 집이 조용해서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기도 좋고 해서 이리 갔는데 집이 좀 깨끗한 기름을 쓰더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예, 예, 예. 사장님 방송에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 사장님 닭집이 사장님 집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 같은 동네 이렇게 걸어가기 들어가기 편하려고 그렇죠. 네. 술 먹고 걸어서 가기 편하고 진짜 그러니까 모든 게 본인 습관대로 그냥 다른 사람이 다 맞춰줘야 되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니 사실은 문지 씨도 웃겠어요. 만약 가족 같은 회사라 그러셨는데 이거는 가족 같은 회사가 아니라 무슨 시종 부리듯이 약간 왕이네 왕. 매일 편할 수는 없잖아요 가족끼리도. 그냥 하다가 진짜 가족처럼 만들려고 화도 내고. 아니 아닌 것 같고 즐거운 것 같지만 독단적인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많아. 그죠? 가장 힘든 부분이 뭐가 있어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네. 항상 불려 나가야 되니까. 이제 진짜 친구 생일은 그냥 기본적으로 못 가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제 진짜 친한 친구가 진짜 멀리서 살다가 저보러 주말에 내려왔어요. 근데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우리 술 먹자. 친구한테 나 일 때문에 오늘 못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이제 되게 서운한 적도 있었고 그죠? 또 이제 어렵다, 요즘은 각자 먹고 살기 바쁘니까 외식도 네.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사장님이 또 술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도 같이 못 먹고. 오우. 야 이거 민폐인데. 가족들을 못 만날 정도로. 얼마 전에 또 연애를 잠깐 하다가 예. 깨졌어요. 결론은 헤어졌는데. 아유. 이게 한 달에 회식을 이 정도 한다라고 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렇죠. 안 믿어요. 그러면 영상 통화해서 증명해주고 막 단체 사진 찍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제 한두 번이지 그것도 계속 매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왜냐면 똑같은 치킨집에 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장님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싶은데 운동을 못해. 결국은 온 직원들이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사장님 때문에. 지금 좀 자유를 달라고 나온 거거든요. 지금 사장님 네. 딱 보면은 약간 인상 좋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진짜. 코가 빠개지려고 그래 지금. 솔직히 오늘 그 이걸 애인을 못 만난다 이런 얘기도 저한테 한 적이 없어가지고 예. 친구가 왔다 이런 얘기도 해준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아 너무 편하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얘기를 예전에는 했을 건데 했을 때에 나오는 반응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그치. 자신한테 불이익이 더 생길 수 있으니까 에휴, 안 하는 게 낫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올 사람만 와라도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또 난 짜장면 뭐 먹고 싶은 거 먹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요. 사장님 한마디가. 그럴 수 있어요. 뭔가 불이익 당할 무조건 줄여야 돼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달에 한 번. 그래. 아니 여기 직원들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한 달에 몇 번? 한 달에 한 번이 제일 좋습니다. 우 팀장님. 박 팀장님. 한 달에 두 번이요. 한 달에 두 번. 그래 자. 둘이 한 번 더 만나요. 네. 저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저분 아예 싫으네. 회사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옷이 계속 생기니까. 한 달에 한 번 얘기하잖아요. 어떠세요, 본인 생각에? 제가 좀 줄이긴 줄이겠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이 일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제가 이쪽 오픈하면서 좀 자리 잡는다고 이쪽 경험이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쪽에 좀 적응을 빨리 하려고 제가. 매일 술 먹는다고 단합되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걸 이해해주고 인정해줘야 더 단합되지 않겠어요? 사장님의 오너로서. 당장에 뭐 한 번이다. 이건 현실적으로 제가 해놓은 패턴이 있는데. 그러면 본인 생각에 몇 번 할 것 같아요? 이제 이 말을 들었어. 그럼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그러니까 문제가요, 사장님. 사장님은 지금 직원분들의 사기 충전을 위해서 회식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사기 저하예요, 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본인은 일주일에 5번, 6번 술을 먹어도 상관없다니까요? 이분들하고 같이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먹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과 왜 같이 먹고 싶어 할까?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나도 그게 왜냐면 그게 즐겁지 않은데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위주로 간 거는 확실히 맞는 거예요. 모든 게 모든 게 그래 이렇게 많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여기 딱 약속을 해줘. 예, 뭐 멋있게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사장님 직접 1박 2일
야외를 또 일정을 잡아 놓으셨거든요. 6월 말에. 한 살짝 살짝. 그때 사장님이 가서 지쳐 잠들 때까지 먹자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야유회로 인해서 야유회가 잦아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술 대신에 좀 이제 커피나 영화 같은 걸 보면서 단합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떤가요? 고민인지 아닌지. 어떤. 사실 같은 팀이고 같은 가족이잖아요. 근데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고민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는 거면 무조건 저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 고민이죠. 맞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약간 그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 너무 좋고 한데. 아,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민. 네, 처음에는 친근감도 있는 사장님이다 생각했는데 확실히 공과사 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네. 생각을 해서. 자. 공감되신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사장님도 직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앞으로도 정말 제가 소통이 약간 제 위주로 흘러간 것 같은데 좀 원하는 게 있으면 저한테도 바로바로 말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제가 좀 바로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한마디 해주세요. 어떤 걸 꺼내세요, 이제. 강준님 얘기 들으니까 진짜 미안하고 나 그냥 같은 동네 살고 이러니까 좀 편해서 이렇게. 나도 이제 그냥 밥팀장하고 물 테니까. 아, 무슨 죄야. 밥팀장 어떻게 해요? 밥팀장님 방금 욕하셨어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얘기. 자,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받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짜잔. 8, 8, 8, 8, 넘어왔어요. 138. 138.